우리 가족은 그딴 거 없어. 단톡. 단톡하는 가족이 부러워서 내가 단톡을 밤. 유쾌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딸과 함께 시작함. 엄마가 크크크 쓰고 나감. 아빠는 따라 나감. 감동. 가족끼리 노래방 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키썸에 두만 불러줌. 엄마는 쿨하게 배삼에 무추 예약하고 화장실 감. 나 말고 너. 문득 담배 피고 들어오는 아버지 손이 거칠어서. 아버지,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끊으셔야죠. 했더니 그윽하게 날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원래 그런 건 하나 건너뛰어. 어버이날. 어버이날 월급 들고 엄마한테. 어버이날인데 어디 놀러가자. 뭐 먹고 싶어. 했더니 평소에나 잘 하라길래 내 방으로 와서 눈물. 다시 태어나면 엄마에게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 할래 했더니 엄마가 왜 넌 늘 네 생각만 해? 하며 화냄. 다시 태어나면 이 아버지에게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하실 거냐고 묻자 하시는 말.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군 편지. 군 입대 후 훈련병 때 집으로 보내는 첫 편지에 여기 너무 힘들어 살려주어라고 보냈더니 너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단다 라고 온. 귀찮은 건 질세. 고1 때 아버지께 학교 자퇴하겠다고 했더니 춤추기 끄덕이신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시래요.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렴 아들아.